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. 네오네의 기억이라는 영화가 있고 2018년 도락, 제일 최근으로는 구해줘2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감독 이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연출부 생활을 했어요. 그 영화가 이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, 김태용 민규동 감독님이 연출하신 99년작이죠.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갔는데 연출부 생활을 했고 영화가 이렇게 상상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고, 영화 공부라는 건 뭐 사실 그렇죠. 뭐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글도 많이 읽고 세상인데 되게 막연하잖아요. 영화를 많이 뭐 사실 타란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디오 가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경험을 좀 쌓는 게 좋지 않을까. 지름길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정답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전공자라고 뭐 더 혜택이 있을 순 있죠. 뭐 인맥이 됐든 뭐가 됐든.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학교라는 공간이 좀 빠른 기간 내에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. 그러니까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거는 영화 감독 그러니까 뭘 공부할까? 사실 모든 게 다 소재거리고 뭐 인생 사는 거, 친구들하고의 관계, 뭐 책 읽고 이런 거가 다 영화에 영감을 주고 소재가 되는 거라서. 근데 그게 학교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소통을 하게 되고.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영화 감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통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학교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그게 학교가 아니라면 뭐 다른 조직 아니면 필드에서 만나는 사람들 계속 소통을 해서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와,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?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죠. 그게 뭐 예능이 됐던 이게 뭐 영상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고 그냥 영상 콘텐츠라고 크게 얘기하는 네네. 거잖아요. 네네. 자기가 즐겨야 되고 그게 무엇이 됐던 즐겨야 되는 게 맞고, 뭔가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뭐 뭔가 보고서는 누군가와의 공감대? 그냥 혼자 만들고 혼자 보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.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든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주길 바라는 욕망이 있잖아요. 잠재적으로.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그게 이제 소통의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나는 얼마나 내가 만든 무언가를 타인이 봤을 때 보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? 에 대한 생각도 하고.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고, 자기가 좋아야 돼요. 자기가 아 이건 내 거다, 내가 정말 즐겁게 만들었어,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즐거워해 주니 너무 좋네, 뭐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? 좋은 시나리오라는 거는 좋은 캐릭터가 있고 좋은 구성이 있고, 캐릭터가 살아 움직여서 이익감을 주는 이야기. 시나리오의 보통 초반에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건데 그 보는 사람이든 읽는 사람이든 그게 주인공이든 어떤 뭐 조연 캐릭터든 무언가에 이입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는 굉장히 살아있게 돼요. 시나리오 안에서도. 그러면 따라가게 되죠.
그러면은 그 캐릭터한테 이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이제 살아 움직여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거든요. 그런 게 이제 구성인 건데 그러면 아무튼 캐릭터에 이입을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돼요. 뭘 하든 그게 좋은 시나리오의 기본인 것 같아요. 영화 감독은 연출을 하는 사람인 거죠. 드라마 쪽도 좀 다르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감독은 그 시나리오를 보고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뭐 영화를 이제 만드는 사람인 거죠. 그 시각적인 요소들과 청각적인 요소들을 조합해서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감독인 거고 제작자는 총괄적인 사람인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작 파트라는 거는 뭐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. 시나리오가 뭐 언제까지 나와야 돼? 뭐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그 기간을 또 촬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? 이게 사실 촬영 기간이라는 게 다 돈이니까 예산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기간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기간 속에 수많은 스케줄들이 있어요. 촬영 감독, 뭐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 작품 끝나고 뭐 몇 월부터는 다른 작품 뭐 영화 찍어야 돼요.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감독이 할 수는 없어요. 감독은 오로지 그 작품의 퀄리티와 그것만 몰두해야 돼요. 그런 총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작자죠. 제작자에도 이제 다 제작자가 있고 PD가 있고 밑에 제작 부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배우 스케줄 뭐 이런 거 다는 조감독이나 이제 제작 파트에서 연결해서 정리하고 감독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렇게 나눠지고 이제 투자사는 이제 제작자랑 얘기를 해서 야 그래 너희 뭐 스케줄 배우 스케줄이래 그러면 우리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겠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죠. 대략 그렇습니다. 이제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뭐 끝이 없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엄태구 씨가 이제 주인공을 했는데 그 원래 대본의 그 캐릭터는 조금 더 무서웠었어요. 좀 더 그때 이제 엄태구 씨를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엄태구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들 인투기 뭐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코믹적인 느낌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 배우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살렸죠. 그렇게 하면 이 캐릭터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조금 재밌어질 것 같다. 그리고 좀 더 사랑스러워질 것 같다. 그냥 무섭기만 한 것보다. 그냥 걸어요. 그냥 산책. 별 생각 없이 그냥 한강 다리도 건너고.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걷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걸어요. 그냥 여기저기 걷고 많이 보고 또 그냥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다른 영화들, 다른 드라마들 그냥 보고 그러니까 쓰는 거랑 상관없는 거를 또 많이 봐야 돼요. 왜냐면 그냥 또 얻는 게 있어요. 아, 저 캐릭터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. 근데 이제 그게 장르가 전혀 달라도 그걸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지름길은 없다. 좀 냉정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그 목표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렇게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 다 그냥 정면 돌파해서 그 힘든
난관을 정면 돌파해서 뚫고 온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돼요. 근데 이제 다른 길로 빠져서 뭐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가서 다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다 다른 길로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